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고의 양정무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지TV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변함없이 신문고를 통해 복지TV 시청자들을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신문고의 첫 시간,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다급하게 목소리로 신문고를 두드린 분을 모셨는데요. 권기선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회장님께서 다급하게 신문고를 두드렸는데 단군상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199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 IMF로 상당히 국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을 좀 극복을 하고 그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화합해서 우리 모두 다가 그 어려운 상황을 좀 이 국가적으로 좀 크게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남북의 평화 통일까지도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을 전국에 369기를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IMF의 그런 어떤 좋은 뜻으로 건립을 했는데 이 369기 중에서 거의 한 100여 기가 훼손되거나 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건립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70여 기 정도가 뭐 이렇게 당군상 목이 잘려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있다든지 또는 페인트로 이렇게 뭐 이렇게 훼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네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30기 정도가 주로 이제 학교에 설치한 이 당군상이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건립을 해서 기증을 했는데 우리가 기증한 단체에다가 철거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함께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해서 신문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예.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동부가 전역의 터를 잡아 우리 선조가 일구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도 이미 단군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단군 조선이 표방한 선포한 이 홍익 정신은 우리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단군 조선이 그 유관 역사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그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가 찬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5천 년 동안 이 청동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세상을 유익하게 또 이롭게 하라는 그런 위대한 정신을 선언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구한말의 천암선 선생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거룩한 인간의식 그리고 국가원리나 인생철학을 이야기한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또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인 아놀드 토인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세기가 되면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그 중심은 동북아에 있고 그 정신은 홍익 인간 정신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홍익 인간은 자연의 이법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네. 따라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세계 유일무이한 정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신이죠. 맞습니다. 예. 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25시의 작가 게오르기우라는 작가도 홍익 인간 사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율법이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법률이라고 예. 그러면서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적인 지도자의 상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언급을 예. 하셨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워낙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높고 새로운 문화의 힘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
홍익정신이 바로 그 문화의 근원이 되고 또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잘 살고 다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홍익정신이 바로 그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권기선 회장님께서 젊은 나이에 최연소 부산청장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그걸 아마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익정신을 가지고 경찰관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 경찰 생활을 하셨군요. 예.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홍익경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국민들에게 최선의 치안 서비스, 누구에게나 유익한 그리고 이로운 치안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예. 거둔 적이 예. 있습니다. 네. 예, 우리의 역사인 단군을 기리는 단군상을 누가 왜 훼손시켰는가요? 훼손하는 목적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 1985년도에 그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이 다가오고 또 예. 88년 서울 올림픽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입국을 할 텐데 예. 그때 뭔가 대한민국만의 어떤 정체성이 정체성. 있고 주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 단군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공원 위에 사직단에다가 이 단군 성전을 짓기로 이제 언론에 나갔는데 이 뭐 일부 종교단체에서 아 그것을 짓는 것은 뭐 우상 숭배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 못 짓게 됐습니다. 아니 홍익인간은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되어 교육이념에도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내용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철회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021년 3월 24일 날 그 우리 국회의원 12분이 예. 그 공동 발의해서 이렇게 법률 개정안으로 나왔는데요.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조선부터 해서 대한민국이 그 중심 철학이 홍익인간인데 그것을 없애고 그냥 민주시민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이 개정법률안은 말도 안 되는 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결국에는 한 달 후에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그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던 국회의원 12분이 자체적으로 철회 그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12분이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 집권 여당의 쪽에 있는 국회의원 12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또 스스로 또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의식이 좀 이렇게 앞으로는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고 우리 민족 정신이 정말로 위대한 정신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정책결정그룹에 왔을 때 그러한 정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 그런 유익한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2019년이었습니까? 예, 2021년도에 예, 그런 개정법률안이 나와서 예, 항의 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이제 전 국민이 항의했죠. 아마 그때 내가 신문에 본 게 아마 한 5,500개 이상의 단체가 네. 민족 단체에서 항의하고 그러는 거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은 단체에서 했지만은 저는 이런 훌륭한 위대한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내 자신이 그러한 주체성, 정체성을 그래요? 가지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오케이.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의 역사
고조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을 당시 우리 역사 왜곡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그 식민지 정책이 초기에는 무력을 통한 억압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3.1운동 민족정신이 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문화말살 정책으로. 아,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일본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자기들이 열세라는 반대로 거죠. 예속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위대한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됐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없애야 되겠다. 말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창씨 예명도 하고 단발령도 하고 또 민족의 정기가 있는 산에 대목도 받고 이렇게 많은 참 못된 짓 많이 했죠.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죠. 네, 예,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가지고 광복 이후에도 우리 역사계가 우리의 역사계가 그대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잔재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그런 산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나는데요. 2014년도에 김세영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시간에 이런 걸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는 다음 왕조인 고려시대에 편찬이 됐다. 그럼 고려시대 역사는 그 다음 왕조인 조선시대에 편찬이 됐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편찬이 됐습니까? 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맞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 일본에서 정한론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일제가 편찬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이 아니다. 이 조선 우리의 그 역사를 그 일제가 그 조선사만 이렇게 편찬한 것이 아니라 고려사와 삼국사, 고조선사까지 우리의 모든 다 역사를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를 지금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란과 우리 고려와 거란 전쟁이 최근에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네. 거기에 우리 거란의 우리 고려의 지경, 고려의 그 영토가 많이 왜곡됐죠. 그것도 아마 그 당시 일본의 식민 사학자들이 또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줄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보편적인 교훈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신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 국학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국학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 뭐 종교, 언어, 풍습 이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민족 문화 전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 하나의 구성원들이 따르는 규칙과 질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느냐. 또 그 따르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준수하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생활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형성되어 온 그런 정체성과 민족 정신이 바로 국학이고 이러한 것이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공동체를 화합시키고 또 번영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 정인보께서도 홍익인간을 우리 민족이 인간 세계를 열고 또 나라를 세운 최고의 준칙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선의 조선됨이 그 근본되는 연원이고 또 결의에 주대되는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홍익 정신은 공익을 사적인 이익에 앞세운 그런 위대한 정신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결국 그것을 잊고 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식민지로 망국의 한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중국이나 일본도
그들의 국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제일 최고로 치고 그리고 그것을 다 흡수하고 있지. 예. 모든 세상의 것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지네가 최고라고 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에는 그것을 억압을 하는 그러한 어떤 부자연스러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도 지금 이 천황제도 일본의 또 그 어떤 팔갱 이루라는 그런 이념이 있는데요. 이 이념 하에서는 이 일본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행사한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말도 안 되는 네. 어마어마한 살생을 하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나의 역사와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내 건 옳고 남의 건 옳지 않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홍익 정신으로 보면은 말도 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상인데 예. 국학과 그런 외국의 사상은 좀 차이가 예.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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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의 정신인 단군을 기리는 단군 기념관이 전국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단군 성전이 예.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초라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이 정신을 이렇게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사실 역사에 그리고 우리 민족 정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구나. 저는 앞으로도 좀 우리 정책 결정 그룹에 있는 분들께서 우리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좀 이제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이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이 2024년 올해 개천절을 건국기념일로 기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만주불판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네. 또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불렀던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는 홍익정신이 다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우리 개천절은 그 1949년 광복 후에 국경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한 30년 전쯤에 19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로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건국기원절로 우리의 홍익정신을 계승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건국기원절로 하는 것은 네. 의미가 크고 네.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많이 녹아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삼국시대에도 부여의 뭐 동맹, 영고, 고구려의 영고 뭐 등등 해서 네. 우리 개천절 같은 그런 의미를 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맞습니다. 대한국학기공에서는 국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무엇보다도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원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경로당에서 우리 시민들이 몸이 건강하도록 우리 국학기공을 많이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 그리고, 무료로 합니까? 네,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은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또 나라가 훨씬 더 화합과 단합이 잘 되고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러한 에너지가 펼쳐지게 되면은 평화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학기공이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로 이렇게 스포츠로 생활 스포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국학기공의 혜택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사회가 밝고 또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가기공이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20% 이상이 이제 65세 이상인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때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스포츠가 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도 생활 스포츠로 학교 청소년 스포츠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게 좀 더 이제 과거의 이 지덕체라는 이러한 교육의 어떤 순서가 체덕지로 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바로 맞습니다. 세우고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체덕지에 이런 교육 시스템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법 체계가 좀 바뀌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럼 시스템이 국가기공을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데 뭐 장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그냥 뭐 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좋네. 네. 숨쉬기만 잘해도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네. 심신쌍수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떤 장비나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최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홍익가정, 홍익학교, 홍익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올해는 한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갑진년에는 청룡이 하늘을 비상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홍익정신이 개천절날 예. 온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개천절을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VIP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역사를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잘 이루어지시리라고 봅니다. 아, 네. 네 복지TV 시청자들께 남기고 싶은 새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그런 홍익의 사회, 홍익의 학교, 홍익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2024년 대망의 홍익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튼튼한 뿌리를 통해 새해에는 더욱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번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고를 찾아주신 권기선 대한국학기공협회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복지TV가 우리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더더욱 빛나는 그런 TV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 신문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